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소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오래 참음과 인내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7장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창세기 6장을 묵상했습니다. 노아 나이 480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홍수로 모든 인간과 동물들과 기는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차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노아 나이 480세 되던 해. 오늘 7장은 120년이 흐른 후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비로소 하나님이 12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판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기간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때 대부분 6장, 7장, 8장, 9장은 노아 홍수에 대한 심판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심판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요. 왜 하나님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두셨습니까? 이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7장도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40주야 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 심판에 초점이 맞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고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중심. 그것이 오늘 7장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핵심입니다. 그 부분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자, 홍수 심판을 예고하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6장은 노아 나이 480세 되던 해고요. 근데 7장은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입니다. 기간도 정확하게 나와요.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입니다. 다른 말하면 홍수가 일어나기 7일 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7장에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들어가라입니다. 들어가라. 이게 7번 7장에 나와 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정확하게 방향을 지시합니다.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무슨 길? 재산 받는 길. 무슨 길? 지옥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7장에는 들어갔다는 내용이 7번 계속 반복됩니다. 왜?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의 핵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이냐 밖이냐, 여기에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은 멸망당합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선하냐 착하냐 관계없이 다 멸절됩니다. 멸절이라는 것은 흔적이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합의 집 안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묻지도 않아요. 어떤 과거가 있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트라우마가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거든요. 기억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무조건 라합의 집에 들어오면 산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8장을 보는데 8장의 중요한 동사는 뭐냐? 방주 밖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오늘 7장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8장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을 100% 지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사람이 없다.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 구원 받는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은 예수님 당시 613개입니다. 613개를 알아야 돼요. 613개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도자 외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서기관들 외에는 평민들은 613개 율법을 알지도 못해요. 지키려면 613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범위는요, 99% 지킨다고 다 지키는 거 아니라 100%입니다. 100%. 613개 중에서 하나를 못 지켰다. 그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없다. 이건 인간에게 해당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가?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120년 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노아 나이 480세 되던 해 홍수로 심판하겠다. 방주를 지으라. 노아의 입장에서는요, 홍수라는 그 단어가
아마 생소했을 겁니다. 왜? 본 적이 없어요. 홍수라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비라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안개가 어떻게 합니까? 지면을 적실 정도로 자연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홍수라로 심판한다. 하나님 홍수로 심판한다 했을 때 노아라는 입장에서는 홍수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이 이해되어야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 단어가 깨달아져야 사람은 움직이거든요. 깨닫지도 못해. 본 적도 없어. 들은 적도 없어. 알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은 겁니다. 경험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지혜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은 겁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의로운 자구나. 자, 7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며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기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창세기의 독자는 누구냐면 출애굽 세대입니다. 이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이 뭔지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셔서 설계대대로 성막을 제작해서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줄 때 이 단어를 이해한 거예요. 창세기는 나중에 기록됐기 때문에 레위기를 통해서 벌써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법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법이 있습니다. 짐승은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 이게 두 가지가 되어질 때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 당시는 소, 양, 염소밖에 없어요.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는 맹금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된 거예요. 이게 정결한 짐승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점은 어떻게 먹는 것, 식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제물용의 근거에서 구별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120년 전에 창세기 6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건 120년 전에 노아 나이 480세에 주셨던 메시지예요. 암수 한 쌍씩. 그 120년에 주어진 이 괴갈적 지시거든요. 근데 120년이 지난 노아나 600세 되던 해는 근데 구체적인 거예요. 120년 전은 그냥 괴갈적 지시로 했지만 12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둘씩.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뭐냐면 초식동물입니다. 대부분 초식동물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맹순류. 왜? 정결한 짐승이 맞냐? 당연하죠. 생태계 균형적인 보존을 위한 조치라면 초식동물이 많아야 됩니다. 그게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럼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암수 7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견해가 문체적 표현은 어떻게 해요? 암수 7심은 7쌍 총 14마리입니다. 이건 이제 70인 영에서 주장하는 거. 70인 역. 역. 70인 역이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근데 세계가 예수님 당시나 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언어가 이제 헬라어로 다 통일이 됐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의 성경을 보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70인 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70인 역에는 이런 견해를 해요. 그러나 칼빈이나 정통 주장은 두 번째 견해를 합니다. 암수 도합 일곱 마리. 다른 말하면 새쌍과 한 마리. 새쌍은 뭐야? 암수 새쌍. 그래야 보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를 더한 것은 왜 그러냐? 제물용입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올 때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짐승 또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다. 그러니까 암수 새쌍은 보존해야 되고 이제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 거예요. 정결한 짐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세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 이건 소, 양, 염소밖에 없어요. 정결한 새는 비둘기 계통. 맹금류가 아니라 새 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좀 비둘기 같은 그런 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새들 중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번제를 드렸고 새쌍은 이제 유지된 겁니다. 이거 정통 주장입니다. 자, 3절을 보니까 공중의 새도 암수 7식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많은 번역본에서는요. 이 새 앞에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죠? 정결한 새 중에서 암수 7식을 보존하라. 그러면 암수 7식은 새쌍, 암수 새쌍과 한 마리. 한 마리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결한 짐승은 한 마리 남은 거는 나중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4절에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창세기 7장은요. 노아와 모든 이제 동물들이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때가 노아 나이 600년 2월 10일입니다. 이제 7일이면 즉 노아 나이 600년 2월 17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가 옵니다. 자, 여기서 이 땅이라고 표현해 있는데 이 성경은 뭡니까? 그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땅은 지구 전체를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부분적 심판이 아니라 지구 자체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비를 내려. 자, 6장에서는 비라는 표현이 없어요. 6장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노아 입장에서는 홍수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근데 1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하겠다. 이 말은 아, 물로 심판하겠다. 노아 입장에서는 비라는 개념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는 노아 입장에서는 물로 심판하겠다는 것을 드디어 이제 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심판의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홍수라는 것만 알았지 노아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정결한 짐승 암수 7시, 부정한 짐승 암수 2식을 데려와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가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얘기할 때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정결한 짐승이 뭐지? 부정한 짐승이 뭐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정결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어. 그럼 정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개인마다, 국가마다, 사회마다 적용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럼 1.1획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로마서 3장 20절, 2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정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왜 무섭죠?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들은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죄인이 의인이 어떻게 되는가? 죄인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되는가? 구약에서는 피로 가능하고 신약에서는 피의 주체요 실체의 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되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의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합니다. 7일이면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 메시지는요, 120년이 흘러가고 마지막 일주일을 남긴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왜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고 7일 후에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향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바로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7일 후에 내가 심판하겠다. 여기서는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구절이거든요. 7일이라는 기간을 또 둔 겁니다. 방주를 다 지어놓고 노아 그 가족을 그 안에 다 들여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 들여놓고 방주문을 열어놓고 7일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이게 심판이라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장을 통해 심판보다 더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방주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하는 노아입니다.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여기 땅이라는 건 그 땅, 지구 전체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최초의 계시는 120년 전 노아 나이 480세 되던 해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내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존재로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노아와 그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이 어땠습니까? 축척과 중원, 다른 말하면 일부 다처제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멸망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말은 한번 장가가고 한번 결혼하고 이것이 아니라 헤어지고 또 장가가고 헤어지고 장가가고 또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보편화되었다. 그런 시대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일부 일처의 고결한 가정 윤리를 지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산 겁니다. 성경에 구별됐다 이 말은 거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세상 신과 구별된 참신이다. 그 메시지거든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줬다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물질관과 세계관이 우리와 다르다. 이걸 구별됐다. 노아와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 구별돼야 존경받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구별됐다. 구별돼야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다르게 봅니다. 그때 메시지를 줘야 사람들이 감동됩니다. 아니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네가 말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나 구별이 없는데 네 삶이나 내 삶이나 똑같은데 아니 내 삶보다 더 형편없는데 형편없는 사람의 말을 믿겠냐고요. 아니 형편없는 사람의 말 예수 믿을 수의 말을 믿겠냐고요. 그래 전도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먹고 싶어도 복음을 위해 놓아야 돼. 갖고 싶어도 복음을 위해서 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함부로 살고 싶어도 복음을 어떻게 해요? 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20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또 장수하는 그런 생태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났겠습니까? 8명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라멕의 900년이 넘는 삶 동안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겠습니까? 노아의 친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8명만 구원받은 겁니다. 그 정도로 사단의 강한 세력 앞에 다물어진 겁니다. 이 사단의 강한 공격 앞에 수많은 여자의 후손들, 직계 가족들이 다물어진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 말은 노아 그 가족과 짐승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겁니다. 7일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방주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7일 동안 기다린 상태입니다. 7일 후에 그 땅에 지구 전체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보세요. 둘째 달 2월 달 곧 그달 11일의 날이라 2월 17일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샌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했죠?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너와 그 가족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7일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신 후 바로 갑자기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방주문을 열어놨습니다. 7일 동안 열어놨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에. 하늘의 숫자 3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숫자 동서, 남북. 땅의 숫자 동서남북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이 지구도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래서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 합치면 7.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하나님이 완전히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까? 그 날에, 다른 말 하면 노아 나이 600년 2월 17일 그 날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큰 기품의 샘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닷물과 지하수 물이 의미합니다. 자, 땅에는 바닷물과 지하수 물이 동시에 어떻게 해요? 터졌다는 거예요. 터졌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해일과 범람과 분출이라는 그걸 통해서 터져버린 거예요. 바다의 물과 지하수 물이 터져버려서 이 해일과 분출과 범람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자, 모세도 고대 히브리인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늘은 세 개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1층천이 있습니다. 1층천.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하늘이 하늘. 그러니까 하늘입니다. 대기권에 있는 하늘. 이게 1층천이에요. 자, 2층천은 뭐냐면 해, 달, 별 위에. 해, 달, 별 위에 하늘에는 엄청난 큰 창고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창고에 물과 번개와 비가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그걸 하늘의 창문들이라고 합니다. 그 하늘의 창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즉, 댐이 어떻게 합니까? 터져버리듯이. 그리고 마지막 3층천은 천사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천을 갔다 왔다는 게 바로 그런 표현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하늘이라는 개념의 3층천. 그 두 번째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위에 큰 보관 창고가 있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물과 비와 눈과 우박과 번개가 이 창고에 있었는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자, 땅에는 바다와 지하수 물이 동시에 터져버리고 하늘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보관하고 있는 비를 보관하고 있는 그 창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땅과 하늘이 동시다발적으로 임했는데 그게 40일 동안 임한다는 겁니다. 곧 그날에 노아 나이 600년 2월 17일 그날에 노아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들어간 날짜는 일주일 전이에요. 노아 나이 600년 2월 10일 날 들어갔고 하나님의 심판은 7일 후에 심판이 임했거든요. 자, 13절에 16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그 차이지. 여기 어떤 인격, 과거, 뭐 선행 우리의 뭐 행함, 실천 전혀 그런 게 첨가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종교는 선행을 강조하고 종교는 실적을 강조합니다. 종교는 인격을 강조합니다. 근데 복음은 전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산다 이거야. 예수 믿으면 산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갔고 그래 노아 일가족이 들어갔습니다. 7일 전에 들어갔고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이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둘씩인데 방주로 들어간 동물은 정결한 짐승 암수 일곱씩이며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둘씩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보니까 자 뭐라고 나오지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인 육체가 둘씩, 둘씩이라고 나와요. 둘씩. 아니 성경에는 암수 일곱씩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둘씩이라고 하는데 왜 노아 앞에는 둘씩이라고 설명되어지는가?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인데 이게 뭡니까? 자,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둘씩을 들어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암수 둘씩 짝을 이루어 질서 정연하게 들어가도록 말씀한 거예요. 이게 들어올 때는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이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둘씩인데 이제 방주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암수 둘씩을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그렇죠? 짝을 이루고 가지 않습니까? 야, 이 그린 거 보세요. 얼마나 성경을 세밀하게 알고 있었든지 이렇게 보세요. 말은 말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어떻게 해요? 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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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짝을 이뤄서 차근차근 질서 정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이거를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뒤에서 닫으셨다. 빠르게 굳게 방주문을 닫으셨다. 이 말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5절을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이 닫으시면 끝난 거예요. 구원도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도 육체가 살아있을 때 증거해야 되고 복음도 육체가 살아있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간표가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심판이 임합니까? 1단계가 뭐지요? 17절에 보니까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바다와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동시에 터지면서 해일과 범람과 분출 있죠? 분출. 분출이 일어나고 하늘의 창고, 하늘의 창고가 터지면서 댐이 무너듯이 물이 40주야 1분도 쉬지 않고 40주야 960시간 동안 쏟아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방주가 땅에서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지상에 높은 데 고지대에서 분명히 방주를 지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방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살려달라고 밖에서 얼마나 울부짖겠습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소리치겠냐고요. 굳게 닫힌 문은 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어른과 아이의 울음소리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발 우리 아이들만 이 방주 안에 넣어달라고 밖에서 소리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물이 더 많아져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엔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높은 산이 잠겼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호흡하는 모든 동물과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 천하의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 881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산이 40주야 비가 오자마자 다 잠겼더라. 그러면 8810m 가장 높은 산이 잠길 정도면 40주야를 통해 1시간에 10m씩 온 거예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바다와 지하수 물이 터지고 해일과 분출과 범람으로 말미암아 40일 만에 천하의 높은 산 8000m 되는 모든 산이 잠겼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라는 용어를 써요. 다 죽었다. 22절에 다 죽었다. 누가 죽었냐?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은 다 죽었다. 성경은 딱 얘기합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오직 방주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방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는 표현보다는 오직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그 안에 들어올 때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델하우스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방주를 통해 지금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노아 홍수의 범위는 부분적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전 지구를 상징합니다.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는 심판이 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외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다. 자, 우리가 노아의 사명을 보면 첫 번째 노아의 사명이 뭔가? 노아 나이 480세 되던 해 하나님이 홍수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두 번째,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600세 되던 해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럼 120년 동안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구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직 120년 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가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계속 증거된 거예요. 의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의가 뭡니까? 노아 입장에서 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방주를 짓는데 살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우리는 막연하게 방주만 지었다. 성경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베드로는 분명히 뭐랍니까? 의를 전파했다.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일가 친척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일가 친척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라멕 아닙니까? 라멕의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의를 전파하는 사명. 두 번째는 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임명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대를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상속시킨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9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또한 이사야가 1장에 예언한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한 거거든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씨를 보존하신 것.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보존하셔서 노아의 후손 셈을 통해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통해 다윗의 후손 예수가 나게 하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주인공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선택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거룩한 시입니다.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그 구루터기를 위해서 거기에 씨가 나고 잎이 나서 보존케 했듯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보존하시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나님이 의의 상속자로 임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6장, 7장, 8장을 통해 봐야 될 것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강한 저항, 그 위협, 도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사탄의 강한 저항과 도전과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의지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가 지금 대결 구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노아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즉 120년 동안 그때 사람들의 모습은 먹고 육체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오늘 시대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심판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 구원이라는 것을 아시고 구원도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가 친척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모든 가족, 친한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7장을 통해 심판에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관점에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회가 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에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과 생업 현장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